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저희 동네에 있는 하이버리 쇼핑몰이라는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단골 스시가게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한국분이 하시는 곳입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우리 아들은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축구 선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그리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하이버리 쇼핑몰의 모습입니다. 저희 동네는 세워진 지가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에 요새 지어진 쇼핑몰처럼 크지는 않지만 한국 사람이 하시는 가게도 굉장히 많고 정겨운 쇼핑몰이랍니다. 중국분이 하는 중국 가게도 보이고 한국분이 하는 가게도 보입니다. 저는 비프 벤또를 참 좋아하는데 한국의 불고기와 똑같은 맛입니다. 3시가 넘으면 3개에 10불에도 해주십니다. 아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시 안에 다양한 속 재료들을 넣어서 말았지요. 연어도 있고 아보카도도 있고 참치도 있답니다.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우동도 있어요. 미소국도 주시고 치킨 덮밥도 주십니다. 스시에 새우튀김도 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연어와 아보카도 같은 스시도 보이시지요. 이곳은 저희 단골 가게예요. 스파이시 치킨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내놓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맵지도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스파이시라는 것을 보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각각이 간이를 맞춰 먹으라고 간장을 끼워 주십니다. 위에 새우가 들어있는 저 스시가 참 맛있어요. 붕어 모양의 간장이 참 귀엽답니다. 만두도 있고요. 감자 고르게도 있습니다. 새우를 얹은 스시도 되게 굉장히 귀엽지요. 생강절임도 주셔요. 안에 치킨을 넣은 스시도 굉장히 맛있답니다. 다양한 속 재료들을 보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와사비도 주신답니다.
연어 덮밥도 있고 저희 딸이 좋아하는 꼬치도 보이네요. 꼬치가 참 맛있어요. 새우튀김도 주셨어요. 연어를 얹은 스시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저희는 3시 넘어서 이 스시를 잘 먹으러 다닌답니다. 김밥을 얹은 아주 귀여운 요리들이에요. 이 스시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보여주십니다. 위에 해초를 얹은 스시도 보이시죠? 밥 위에 돈가스를 얹은 특별 밥도 참 맛있어요. 이곳에서는 마요네즈를 뿌려서 마요네즈 덮밥으로 먹는답니다. 12년 운영하신 파이집이 닫았어요. 이곳에서는 파이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정이 많이 가는 곳이었네요. 저희가 잘 가는 한국분이 하시는 단골 카페도 소개합니다. 파이집이 문을 닫았어요. 이곳 동네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 파이집이랍니다. 이별이라는 뜻으로 간판이 붙었네요. 13년 동안을 하셨네요. 은퇴하신 후의 삶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즐거웠다는 말을 적어 놓으셨는데 고객인 저희도 참 즐거웠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단골 가게입니다. 이것은 한국분이 하시는 가게예요. 쿠키도 먹고 아메리카노도 먹습니다. 여기는 설탕을 따로 준답니다. 설탕을 먹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탕을 따로 준답니다. 아들이 쿠키를 먹으면서 아주 즐거워하네요. 아들이 좋아하는 핫 초콜릿이 나왔어요. 딸이 좋아하는 초코 모카입니다.
위에 생크림을 듬뿍 얹었네요. 저는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쌓고 있답니다.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가게도 참 많아서 굉장히 정겨운 쇼핑몰이랍니다.